자, 일단 녹화를 시작하고 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아침마당 강준희 씨가 그만 두셔서 네. 이제 아침마당은 더 이상 못 할 것 같습니다. 개 같은 거. 자, 그럼 녹화 시작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현동과 함께하는 피파 교실. 일단은 네. 개 같은 거. 와, 63억이 있네. 그럼 여기다가 아예 로이킨도 살게요, 우리 주인분. 네? 로이킨이 없잖아요. 아, 로이킨 지금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못 산 거죠. 아, 이렇게 해놓으셨긴 해놓으셨구나. 근데 매물이 아예 없네. 지금 없습니다. 자, 일단 근데 지금 스토이치 코프하고는 지금 지금 있죠 여기에? 계단에 부캐 옆 계단에 지금. 어? 옆 계단에. 아, 옆 캐릭터구나. 아니 알았어 임마 안경아. 아, 준비를 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준비를. 안돼. 네. 네. 여기. 둘 사이에 껴있으니까 말 못하겠다. 아, 근데 진짜 작아 보인다. 우리 2분의 1이야, 형이. 그니까. 와. 아니, 여기 지금 이미 돼지 새끼 두 명이 다 찼어요. 그니까 돼지 새끼 둘 가운데 있으니까 뭐 못하겠네. 아, 근데 좀 난 돼지랑 기분이 좀 기분 나빠. 왜? 저는 약간 근육 돼지거든요. 아, 그 돼지긴 돼지네요. 네, 돼지긴 네, 알겠습니다. 돼지긴 돼지네요. 네. 네. 자, 일단은 부트라게뇨가, 오, 있어요. 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있는데, 일단 프로게이머가 보는 관점에서 네. 신규 원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점이 그 스탯상으로 좀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나. 아, 그러죠. 예, 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측만 먼저 해볼게요. 네. 저희가 먼저 쓸 거 부트라게뉴하고 스토이치크부터 예측만 해보겠습니다. 자, 원창희 씨부터 네. 어떤 게 좋고 일단 스탯 살펴보시면서 일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네. 부트라게뉴 스탯은 거의 뭐 스탯만 보면 넘사 수준이에요. 지금 보면 속력하고 가속력이 95, 93 네. 거의 최고 빠르다고 보면 되고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이 민첩성 밸런스거든요. 특히나 메시나 펠레 이런 애들 아.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뭐 밀릴 것 같으면서도 볼을 이렇게 탈취해내는 탈압박을 해내는 그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민첩성 밸런스인데 아, 네. 아 그렇구나. 아니 네. 이거는 정지 형이 설명 안 해줬던 겁니다. 아, 다 아니, 우리 공유하는 그런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이게 높으면은 잘 안 밀려요. 이니에스타나 이런 선수들처럼 아, 네. 그렇구나. 맞아, 나 할 말 있는데. 네. 그렇게 다 앞에서 하면 난 뭐예요? 아니, 좀, 제발 닥치세요, 제발. 좀 자제할게요, 그럼. 네. 좀 숨겨라. 아, 진짜 죽겠습니다, 진짜. 아무튼, 뭐, 네. 그 정도 스탯이 있는 것 같고, 뭐, 드리블도 네. 높죠? 그렇죠. 근데 가장 아쉬운 게, 키가 작아. 키가 작아서 애매한 게, 공격수로 쓰기도 애매하고, 윙으로 쓰기도 애매한 게, 크로스 수치가 조금 낮아요. 윙이면은 그래도 크로스가, 좀 중요하잖아요.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예. 네가 다 하면 난 뭐예요? 아니, 예. 아니 다 하면 막 아니 선수로 두 명씩 나눠서 하자 그러면. 그럴까? 그래. 그치 그치. 근데 중요한 거 키나고 없어? 그럼 하지 마. 집에 가세요 그냥. 내가 농담이고. 아 진짜 서운했는데 이거. 예, 알았어. 아니 어떻게 뭐 아니 뭐. 아니 A3 형입니까? 너무 심한데 이거 진짜 욕심이 좀 많아졌어 형이. 그러니까 아, 차분해. 같이 해요 셋이 안. 그래 일로 와 같이 해. 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해. 그럼 정지영 선수가 보기에는 네. 제가 다 해가지고 네, 네. 어떤 점이 뭐, 좋은 것 같나요? 아니 앞에서 앞에서 다 해놓고 네. 나보고 하라 그러면 뭐해요? 무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살짝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윙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공격수로도 쓰기도 애매한 아. 그런 약간 애매한 스타일. 아 그러니까 네. 사실 부트라게뉴는 이제 P2였으면 몰랐지. 아니 내 생각은 다른데. 네. 윙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드리블이 너무 좋은데.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뭐.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사실 선수 특징이 이런 것도.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엄청 중요하죠. 네. 이거 왜 중요해? 왜? 네. 왜 중요해? 아니, 왜 중요해? 나한테 복권씩 잡지 마. 나한테 복권씩 잡지 마요. 네. 아, 그리고 정재영 씨, 씨발.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네. 화려한 개인기 있으면 뭐가 좋죠? 그냥. 개인기가 화려하죠. 그냥 뽀대 아니에요? 아,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별로 안 중요해요. 개인기가 진짜 화려해요. 어떻게 화려하죠? 아, 알겠다. 아, 여기서 씨가 나가, 씨가. 씨? 씨가 나가. 씨가 나가, 그죠? 씨가 나가. 씨인가, 네. 이런 거. 아우, 그 예, 아 우리 김낙지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씨가 진짜 못한다면서요. 이삼 형님 때릴 뻔 했다는데, 진짜로? 정색해가지고? 그거 맞아요? 사람이 아니라. 네. 하면은 죽방 뽑는다 그랬다는데요? 맞아요? 아니, 오늘, 신규 원래 알아보려고 왔는데, 왜 자꾸 딱 얘기가 저기 산으로 갔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근데 이런 것들도
시청자분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스토이치코프 보니까 네. 스타일 약간 좀 스리토비에서 윈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요. 네, 하세요. 공미다, 공미. 공미야. 뭘 보고 공미죠? 아니, 뭘 보고 공미야, 뭘 보고! 프리킥? 프리킥 보고 공미야? 아니, 잘 봐, 잘 봐. 시야가 진짜 높잖아요, 알죠? 네. 그리고 약간 드리블 좋은 스타일, 알죠? 그러니까 공미. 딱! 아니, 당신은 페드로 하니까 그런 거고, 아우, 김낙진이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괜찮다. 감사합니다, 김낙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 좀 써? 일단, 아, 이것도 화려한 개인기. 일단은 강력한 헤딩은 없는데. 저는 이게 네. 비행기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공미로 좋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아는데, 정말 공미로 좋아요. 그럼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 명씩 가면서 일단, 네. 원창현 씨부터. 네. 예, 한번 써보고, 솔직하고, 그, 누구처럼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 정. 아, 예. 걔는 뭐 인생이 사기니까. 아, 인생이 사기. 입만 열면 사기예요. 평소에 정세형 사기 잘 치고. 아유, 사기꾼이에요. 걔는 사기치면서 사기가 또 올라가. 어, 그러니까 사기에서 계속 사기, 그 안에 사기가 있어. 아이고. 아니, 그래도 뭐 사기 그룹 만들었습니까? 아니, 장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줬어요. 에이. 아니, 원래 정지영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너무 재밌는데. 왜 제 눈을 찢어요? 아니, 눈 큰데? 아, 이거 약간 그 외국에서 동양인 비하하는 어? 거 아니야? 야, 그런 식으로 또 물타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니까. 형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아, 안 됐네. 인성이 안 됐습니다. 아, 인성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러는 거 아니야. 인성이 안 됐으니까 게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인성이 안 됐으니까 그쵸, 게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쓰레기라? 예, 게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초기하고, 이것 좀 세팅 좀 해주시고. 아, 그냥 하면 돼요. 예, 그냥 하면 된다고 합니다. 크로스를 감상해보면서. 예. 아니, 크로스를요? 예, 그냥. 아, 예, 편하게. 예, 편하게 한번 해주세요. 예, 이거 왜 들어갔어? 아, 잘못 눌렀네요? 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마디 합시다. 아,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오, 예, 한마디 하자. 예, 이거 우리 한마디 합시다. 예. 이거. 개 넥슨 새끼, 아, 요게요? 예, 예, 아, 한마디 하세요. 개 넥슨 새끼들이 예. PC방 점유율이 5%대로 떨어지니까. 네. PC방 점유율이 필요하다. 왜냐면 존망 게임 소리를 들으니까. 그니까 이제 고급시계한테 밀리니까 이제. 그렇죠. 돈을 좀 풀어가지고 만든 게 이건데. 네네. 그래도 망할 거라서. 저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래도 넥슨을 좀 사랑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콘텐츠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아, 넥슨 좋아합니까? 아니, 그럼요. 아, 그럼 막으세요. 아니. 이 방은 넥슨 좋아하세요. 아니, 그래도 우리 넥슨이 이런 게임을 만들어준다는 이런 콘텐츠. 세워봤어요. 아니, 사람들이 좀 약간 웃긴 게 콘텐츠 만들어지면 욕하고 안 만들어지면 욕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참가를 안 할 건데 이런 콘텐츠는 그래도 뭐 나름 뭐 나가, 괜찮다. 나가. 아 요즘 넥슨 약간 이거예요? 엑스입니다. 아 엑스.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만 하면은 네. 이 새끼 넥슨이 뭐 챙겨주는 거 있냐? 미쳤네 진짜. 어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저 옛날에 그 사실 김 마운틴 사건 아시죠? 아 맞아. 그 있을 때.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야, 너도 공부 받는 거 있냐? 씨발, 이 새끼 안 읽네? 이 새끼 안 읽네? 야, 반나보다 얘들아. 어우,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 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병권. 이상, 그, 김병권 씨 아닙니까? 몰라요. 네, 몰라. 관심 없어. 빨리 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또 프로게이머 사이에도. 관심 없어. 어, 가오가 있어. 왜냐면 이 둘은. 아니, 가오가 아니고요. 저희가. 챔피언십 못 나갔거든요. 근데 김병권은 나가서 4강까지 가서 둘이 삐졌습니다. 이따. 아! 관심 없다는 이유가 자기들 못 나갔으니까 부들부들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파 못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나가요, 사실. 아, 그쵸. 안 나가죠. 냄새나고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감수 냄새나? 둘다 냄새나? 이럴 소리 있으니까. 아, 진짜.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드립 잘 치는데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느낌. 아니 이거 왜 이래! 아 나랑 정재형 하트인데! 같이 해 그래. 아 같이 약간 내 위주로 해줘야 돼. 아니 그럼 이제 자 한 번 더 해 한 번. 이상해. 아 알았어. 뭘 알아. 아 이제 약간 방송에 뭔가 알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일단 부트라기뉴하고 스토이치코플 윙으로 쓰는 원창현 네. 선수입니다. 원창현 선수부터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 이거 체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원래 까는 거. 제 두 장 걸려있거든요. 예. 잘 보겠습니다. 진짜 못 가면 진짜 알죠? 존나 무서워. 아니 목에 100kg 넘고 여기 아니, 타투 한 사람이. 못 가면은 저는 정색합니다. 아니 혹시 네. 뭐 권투 같은 거 어렸을 때 배웠어요? 아니 저 복싱 좀 했어가지고. 아, 진짜 존댓다 진짜. 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복싱 배웠거든요.
아니, 아니 당신은 네. 안 무서워요. 당신 토니자랑 훈련했어도 내가 안 무서워. 아,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예, 다음 게임 좀 해보죠. 네. 네. 어디 쪽 부트라 기류가? 부트라는 CF로 썼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패스. 좋죠? 오우 체감이 이거 때려줘야 돼 바로. 그렇지. 아, 근데 좀 나와봐봐. 아, 근데 잘하는데? 야, 이렇게 편하게 하지? 940점이죠? 아, 저는 원래 약간 예. 남들이 따라할 수 있는 플레이래요. 세현이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을 너무 나대면서 치기 때문에 못 따라하잖아요. 근데 전 나대지 않습니다. 오, 그냥 좋습니다. 뭐 약간 실용성 있는 그런 플레이. 아시죠? 뭔 말인지. 아, 모르실 거예요. 그죠? 예. 아니, 저도 전설 A 100점까지 찍어봤어요, 저도. 거짓말하지 마요. 아, 진짜 찍어봤어요. 오프타랑이요? 과연! 아! 이건 내? 이건 누구 실수죠? 이거 원창의 실수 같은데. 아니 부트럭의 실수인 것 같은데. 바로 주고 때려 이런 한 번도. 아. 야! 아, 피고는 좋았는데. 피고는 좋은데. 아 이거 피고 이렇게 피고처럼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사실 몸무게가 좀 낮으면 가끔씩 그 슈팅을 약간 좀 애매하게 쏘는 경우가 있죠. 소녀슈 이런 거. 아니요. 아닌데요? 그거는 손잘못이죠. 손잘못. 몸무게 나가시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좀 웃긴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트라기뇨 실수죠? 아 그렇죠. 부트라기뇨 부트라기뇨 실수죠. 그렇습니다. 부트라기뇨가 지금 써보니까 체감은 되게 좋네요. 애가 체감이 뭐 대충 뭐 월배 네이마르랑 비교한다면 뭐 어느 정도 약간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애매해요 지금 써봐도. 근데 부트라기뇨가 몇십 누구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예. 그 170짜리인가요? 178짜리인가요? 170입니다. 아까 뭐 보셨나요? 예. 아 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소리 켜주면 안 되냐고? 아니 공소리 키면은 또 이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합시다. 예. 오. 어, 스토코이 비치. 오. 얘가 좋다. 스토코이 비치. 오 뭐야? 야 뭐야? 오 얘가 좋다. 제가 170짜리인가요? 어 얘가 170. 얘가 좋은데? 177이 177. 아 177. 오 얘가 좋은데요? 오 얘가 체감 얼마야? 체감이 어때요 대충? 어 체감이 훨씬 하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하지보다 좋다. 야 이거 좋은데요? 야 너 말 조심해라. 아 비오프 썼다. 아, 예, 예. 예. 비오프 때 거의 비오프 썩었다 했다. 비오프 사재기한 사람들이 정재형을 욕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후자 따로 결론 예, 났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정재형 많이 맞았어요. 내 말이 맞다니까. 예. 그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에! 정재형 이 새끼 왠지 지 말 꼴린 대로 말하는 듯. 그 새끼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어.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니 개인적인 생각은 맞아. 미안합니다. 그런 건 아니 원래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진짜 좀 그죠. 약간 하찮죠.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부트라기뇨. 오. 아, 부트라기뇨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스톤 이름이라고요? 스톤콜로브 스톤콜로브 부가 얘가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얘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근데? 불가리아, 불가리아. 아, 처음 봐요, 태어나서. 아, 네. 아 축구 잘 못하시네. 아니, 태어나 처음 보는 게 맞네 오늘. 네. 스토이치코프. 스토이치코프가 체감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윙으로 썼으니까 크로스도 한번. 지금 근데 중요한 게 원창현의 크로스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 네. 스토콜로, 아, 네. 스토. 스토 이, 아 이치코프 예. 이 선수가 근데 스태미너가 조금 낮아서 아~ 애매한 것 같아요. 윙으로 써도 조금 애매하고 공격형 미들로 쓰기도 애매하고. 근데 가장 나은 건 근데 윙이 나은 것 같아. 아 원창현이 네. 윙이 낫다. 윙으로 썼을 때 RM보다는 RW로 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다이스 그렇죠.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네네네. 네 공미가 제일 좋은 아 공미가 원래 이 형 이래요 근데? 아우 정재 형 진짜 너무 힘듭니다 오늘. 누가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예. 아니 왜요? 아니 일단 그 원창현 선수가 그 네. 이제 그 혹시 이제 자주 쓰는 네. 캐릭터 중에 좀 비슷하다 이런 그런 성향은 전혀 안 느껴집니다. 부트라기뇨요? 예 부트라기뇨나 스토이치코프. 부트라기뇨는 뭐 그런 저는 작은 공격수를 안 써서 아 파울러 이런 거 아예 안 써봤어요? 네 리네커 이런 거? 네 안 좋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그것도 또 일리가 있네. 키 큰 애들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직도. 오 클라이벳 이런 애들이 그렇죠. 예 네. 부트라기뇨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헤딩이 되나요? 자 나 올려 보나요? 피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 피가 더 네. 아니 방금 방해한 것 같은데 부트라기뇨. 네, 그러니까 아 방해했네. 아, 방해. 코너킥 때는 무조건 매우 공격수를 올려줘야 돼요. 아 진짜요? 아 이러면 아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 그렇구나. 어 그래요. 어 그다음 묻지마 크로스해. 그럼 들어갑니다. 그렇죠. 야 네가 하면 난 뭐가 되냐?
아니 그럼 나 말을 진짜, 못해. 아니 근데 말을 이렇게 하니까 말을 하는데 그걸 진짜 실제로 시키가 네. 잘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요즘에 코너킥으로 아무래도 수비가 AI가 높기 때문에 골 넣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너킥으로도 한 골 넣는 게 중요한데 네. 매우 공격적으로 올려서 넣고 네. 빠르게 이제 매우 수비적으로 바꿔주면은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는 경우. 그렇죠. 이제 한 골 싸움이기 때문에 불안해 불안해. 얘가 너무 잘해가지고 불안해. 아니 뭘 불안하니까 그런 거 없어 있지 그런 거 아니 자기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지. 그럼. 아우 죽을 것 같네. 그 매우 공격적 이런 거는 이제 대가로로 하는 거니까. 오. 오 슈팅 좋은. 확실히 스탯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 그만. 그만나? 어. 아니 아까도 네. 사실 오 근데 슈팅은 기가 막히네. 네, 슈팅 기가 막히네요. 이야. 불안해 불안해. 일단은 좀 몇 판 또 해볼 거라서 일단 그래도 쓰기에는 윙어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크로스가 조금 낮아도 네.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연계 플레이나 들어오면서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윙어도 무조건 크로스만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부트라 걔는 좋을 것 같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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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켈렌 걔는 조금 스토이치코프 아 스토 예 스토 스토코프는 예 얘는 얘도 윙어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둘 다 윙어다 일단 스토이치코프는 또 왼발이니까 둘 다 키가 애매해가지고 공격수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죠 공격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공격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일단 계속 써보시고 일단은 계속해서 말을 또 해주세요 뭐 새로운 게 생기면 네. 근데 클라이베르트 같은 공격수 한 명 있고 하면은 부트라기노 같은 애들도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4114에서?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같이 있으면 클라이베르트랑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합니까? 아니 상대분이 여기 좀 그 등급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제가 잘하기보다는 아니 그래도 이거 지금 그래도 그 이제 시즌이 새로 시작됐고 상대도 보니까 전 시즌 전설 A를 찍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워낙 이게 팀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야 일단 스쿼드 짤 때 일단 또 원창현 선수가 또 추천 선수도 한번 알아보고 왜냐면 이제 전쟁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기 때문에 예 어차피 안 물어봐도 되고요. 아 속마음 말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예 아 근데 자꾸 내 요즘 속마음을 말하더라고.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 뭐야? 어 아 좋았는데 마지막. 아 여기서 마지막 크로스 조카 졸렸네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 평가로 일단은 그래도 한 게임 정도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가요? 예. 한 사람 더 두 게임씩은 해봐야지. 네. 네. 일단은 첫 판 해본 결과는. 원창현 선수가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면, 네. 말한 걸 정리해보면, 네. 일단은 둘 다 윙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더군다나, 부트라게뉴는 투톱으로 하면은, 뭐, 클라이나, 뭐, 비엘 이런 거 놔두면 괜찮을 것 같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슈팅이 좋으니까. 네. 한 판을 더 해보죠, 그러면. 네. 불만이 있는 게, 네. 배치고사잖아요. 한 판 이길 때마다 약간 수준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나 할 때쯤에는 상대방이 또 잘한다는 거잖아. 그럼 나 골 못 넣으면은 또 안경 벗고 정재욱은 잘했는데 아니 원창현은 잘했는데 정재욱은 못하는데 이거 하려고. 아니 한번 카메라 뭐 해주세요. 아 이거 안 할게요. 부끄러워서. 원창현 잘하는데 정재욱 역시 못하네. 그러니까 탈락하나 보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 왜 이렇게 쫄았어요 지금. 왜 이렇게 뭐 평소에 원창현 선수한테 이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저희는 형제 같은 사이였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평소에 둘이 엄청 막 욕하고 싸운다는데? 네. 누가 그래요? 아 지원해 말 지원해주신 거 잘하신다 아니 관계인가요? 아 이간질 쟤도 사기꾼 수준이라 아 그래요? 네, 네. 정세현 거의 뭐 그 후배 느낌? 네 아니 쟤 같은 경우도 아니 어디 뭐 고깃집이 맛있대요 고깃집 맛있는데 아 주먹고기요? 네 아니 거기 갔는데 안 입은 걸 계속 줬는데, 아주머니가, 아니, 지금 먹으면 될 텐데 해서 먹었어. 안 익은데 먹었어요. 2, 3일 같은 경우 화장실 8분 가서 계속. 다시 넘어. 저도 뒤질 뻔했어요. 진짜. 그래 놓고, 아, 안 익어도 먹어도 괜찮은데, 장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장으로. 아니, 무슨, 하고 갑자기 막 그러고 자빠졌고. 수준이 좀 낮아서 그래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페인. 유니폼이 바뀌었죠. 진짜 예쁘네. 이런 패치를 좀 자주 하면은 좀 좋아하실 텐데. 예, 피파가 유니폼을 이제 국대 유니폼도 예. 고를 수 있습니다. 패치를 예. 좀 그지가 좀 한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일단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오리지널 팀을 하면은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또 패치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패치를 했고,
빨리 좀 계속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스피어헤드 미친 새끼 분들. 한걸 먹혀. 그렇지. 먹혔어요. 한걸 먹혔습니다. 야, 그게 뭐냐? 풀게이머가 한걸 먹혀. 그 새끼야. 자, 중계 좀 갈게요. 왜 또 그렇게 봐요? 아, 근데 이, 아, 이분은 잘하신다. 네. 알리, 아, 이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아세요? 아니, 아니요, 저는. 그 가수. 아, 죄송해요. 야, 저 너무 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하다. 아니, 그럼 한번 뭐 드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쉽게 쉽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헤딩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아, 저는 자꾸 지금 스토이치코프한테 네. 비엘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전혀 안 닮았나요? 네, 전혀 안 닮았어요.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야, 백햄버거 짱 같아. 다시 인지하고 또. 아, 알았어요. 아, 예, 예, 알았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그, 제가 그래도 선수.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 선수랑 비슷해요. 딱 그거. 딱 그, 형님이 생각하는 선수랑 비슷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게임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마요. 아, 너 자세가 좀 나와봐봐. 야, 너 지금 나한테 짜증내. 아, 미안, 미안해. 일단은 계속 이제 해보고. 아니, 허리가, 허리 나갈 것 같아. 허리 써야 돼. 허리 쓸 데가 없잖아. 아니, 아까 전판을 좀 잘하다가 갑자기 뭐 골 먹히니 허리가 아프다. 자리가 안 좋다. 자. 원래, 이, 원래. 프로게이머는 진... 좀 변명이 있어야 돼. 아, 그럼요. 네, 프로게이머 변명이 제일 많아요. 프로니까, 변명, 프로 변명. 프로 변명을 진짜 해야죠. 키보드를 어떻게. 아, 와. 야, 이 노린 거예요. 아까 너 그, 뭐지? 그, 뭐가 좋으면 또 압박이 좋다고 했죠? 네? 민첩성하고 밸런스가 좋으면 그... 탈압박이 좋다고요. 네, 탈압박이 네. 좋으면 안 되지. 압박은 뭐야? 압박. 몸이 살쪄서 압박이 잘 되죠. 야! 봤죠? 아! 매우 공격도 올리고 빠르게 지금 매우 수비죠. 이렇게 바꿔주는 네. 플레이. 아니 근데 D 그 A 게이지는 몇 퍼센트인가요 혹시? 한 40? 40? 네, 짧게. 40 짧게? 네. 방향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위로 누르고 해야 돼요. 위로 누르고? 네, 위로 누르고. 아 코너킥 시에는 매우 공격적을 누른 상태에서 네. 40% A를 누르고 그렇죠. 일단 매우 공격적을 바꾸고 선수를 바꿔줘야 돼요. E 아. 눌러서 바꿔줘야 아 선수를 바꾸고? 그 다음 그래야 이제 리셋되면서 다시 올라오고 아, 그럼 다시 정리하면 코너킥 상황에서 매우 공격적을 누르고 선수를 바꾼 상태에서 위를 누르고 A 40%를 누르면 저런 상태가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야 조금만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도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거 감사드리고요. 피파 유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가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저들이 이제 많은 걸 알아가니까요. 아, 나도 예. 피파 유저 줄는 게 좋다고. 근데 유저 줄는 게 좋은 점도 있어. 이래야 급해가지고 이런 거 유니프 패치 잘 내잖아. 유니프 패치. 아, 저희가 라이선스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피파 온라인 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씨. 오. 아니, 왜. 아니, 게임이 왜 이렇게 안 돼, 갑자기? 게임이 잘 안 되네. 아니, 당신이 저도 못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까 잘했는데. 아니, 왜 악을 지르십니까? 아니, 지금 열받아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한 판 한 판 이길 때마다 그게 올라간다니까, 수준이. 아, 혹시 뭐 바람이 날아지나? 사자 우창현이 15줬습니다. 네. 노잼인가? 네, 너무 노잼인데. 아, 이런 게 왜 노잼이지?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그럼 알리는 뭐가 노잼인데요? 얘 알리니까. 자, 우리 기속말로 지금 형님 자꾸 인터밀랑 06W 사무엘이냐 물어보셔.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안 닮았으니까, 사무엘. 아니, 아까 또 기속말로 형님 06W 사무엘이냐고. 아, 그만 좀 하세요, 진짜로. 아, 미치겠네, 진짜. 자, 일단. 아, 진짜 닮았는데, 근데, 사무엘? 자, 진짜 사무엘 닮았어요. 아, 고맙다. 아, 뭐야. 자, 시몬. 자, 이런 4114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A 패스를 통해서 그렇죠. 역습을 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대 수비 다 있는데. 정말 안 돼요? 500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오, 앞으로 주고. 요즘 주고. 크로스를 해야 되는데. 부트라기는 어디? 체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체감이 좀 괜찮아요. 근데 본인은 공짜로 생님 쓸 겁니까? 주전으로? 저는 팔 것 같은데. 솔직한 거 감사드립니다. 맞아! 아, 안 들어갔네요. 아, 저는, 저는 진짜 냉정해야 되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예. 아, 누구처럼 사기는 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청소년 또 삐진 거 아닙니까? 청소년 또 사과까지 하고 갔는데. 아니, 뭘. 아, 저 졸린데 좀 자고 가도 돼요? 왜 자세요? 예. 집에 가서 자세요. 아, 자고 올게요. 예. 게임은 해야 되니까.
그럼 아, 그 다음 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판 해야죠. 아, 예. 아니, 제가 할 수 없으니까요. 아, 예. 예. 어, 파울. 오케이. 만약에 스토이치 코프가 공짜로 생긴다, 그럼 반대로. 아, 스토이치는 쓸 것 같아요. 아, 주전으로? 네, 그래도 윙어 치고는 그게 키가 크기 때문에 오. 그래도 헤딩 좀 괜찮을 것 같고 스토이치 코프는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있으면은. 이름이 정확하게 뭐야? 스토클론. 스토이치 코프. 네. 스토이치. 아, 그럼 스토이치.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하게 네. 지금까지 써본 바로 스토이치 코프 하지 둘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두 판 써보고요. 아, 두 판 써보고. 그래서 사기꾼 대란 소리 아니에요? 네. 아니 이런 거는 또 이제 아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세현이가 그랬나? 그러니까 아 형이 잘못했네. 세현이가 잘못한 게 없네. 이 두 판 아니 걔는 잘못된 게 뭐냐면 마우드롭이 썩었다고 해놓고 지가 썼어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사과를 했고 헷갈렸기 때문에 예. 야, 너 많이. 오, 시몬! 시몬 미쳤는데? 와, 이래서 제가 딱 뽑았거든요. 오늘 시몬 뽑아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오늘 정재형, 본캐 시몬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몬이 미쳤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지금 보니까, 네. 그 슈마이켈이 나오는데 키가 193이잖아요. 네, 네. 반대사르보다 키가 크니까 보니까, 네, 네. 넥슨이 좀 조정을 했네, 보니까. 아, 시몬을 일부러 조정을 했어. 아, 시몬 거의 한 20억은 해야 되는데. 그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반대사르도 지금 썩으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네. 야, 슈마이키 개이삭이라고요? 야, 넌 진짜 못한다는데, 야. 존나 짜증나네. 오, 아니, 게임이 이상해요, 그죠? 아니, 나한테 그러고. 아니, 게임이 이상해, 이거! 아니, 언제 넥슨 사랑한다면서. 아니, 나 안 사랑해. 뭐, 아, 욕해도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적형돈이에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적형돈. 이렇게 해서. 아무튼 뭐 두 판 정도 해봤는데 네, 족발렸고요. 네, 네. 부드라기는 잘 안 쓸 것 같고요. 네. 스토클론, 스토이치 코프는 네, 쓸 것 같아요. 네.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스토이치 코프 몇 판 써보니까 장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이는 하지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방송도 웃기고 재밌게 하다가 네. 한번 족발해서 어떻습니까? 아, 근데 원래 좀 잘하는 분도 이렇게 한 번씩 져줘야 좀 알죠, 그 마음을. 알았어, 빨리 나와. 나야지. 역시 또 원창희 선수 또 잘했는데 그 챔피언십 수준까지는 또 안 된다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재영 선수가 부트라이뉴하고 네. 스토이치 코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포메이션 딱 준비되어 있겠죠? 준비 안 돼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바꿔도 돼? 이 B 바꿀게요, B. 예, B 바꾸시고. 자, B 좀 바꾸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갑자기 스트 풀발 3cm 이런 게 왜 나옵니까, 갑자기? 선수 그 키 얘기하다가 아 근데 에펜베르크 이게 좀 바꿔 아니 뭐해 갑자기 웃겨. 아니 웃는데 왜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아니 이거 왜 이거 아니 그냥 웃으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정재현 선수 웃고 있어서 에펜베르크 웃는 계속 공미로 갔다가 공격수로 갔다가 아니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쪼개세요 그냥 웃으세요. 뭐가 웃긴 거예요? 풀발이 웃긴 거예요? 아니면 저 사진이 웃긴 거예요? 3cm가 웃긴 거죠? 자, 가보시죠. 네. 아, 근데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니까 알려주긴 하세요. 빨리. 아니, 이거, 아니, 누르고 웃지 마, 이거! 아, 빨리 해봐. 일단, 그래야 몇 cm인지 들을 거 아니야. 예. 예. 네. 일단 빨리 해봐. 그래. 몇 cm인지 듣고 빨리 마무리 짓고 가야지. 몇 cm인지 들어야지. 아니, 왜? 아니, 중요한 아, 내가 해줄게. 아, 손에 힘이 없냐, 이거. 그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제 메시지인지 그걸 알아서 뭐합니까? 아니 이 형 아는 거 그냥 알고 싶어. 아니 그거 뭘 또 알고 싶어. 아니 전술이 뭐야. 어떻게 쓰는데 왜 이렇게 이상해.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원창이 닮은 사람 알았어. 누구요? 원창이 이 사람 닮았네. 누구요? 어 존나 잘생겼다. 원창이 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정형돈이 아니었어. 아우 성지루 닮았습니다. 완전히 아니 난 지루 치길래 지루 잘생겼잖아. 그래서 아 인정하는구나 했는데 사진이 바뀌어있네. 아우 좋습니다. 사무엘 한번 보면 안 돼? 사무엘은 보지 마. 사무엘 한번 보면 안 돼? 아니! 아니 아, 해봐! 사무엘 좀 보게! 아니 좀 이거 누르고 웃지 마세요 진짜! 아니 그래 부트라겐이 무슨 누가 좀 LDM으로 써. 사무엘 안 닮았습니다. 안 닮았어요. 아 씨. 어 이거 아닌데? 오, 너무 잘생겼다. 어, 너무 잘생겼네. 10 사무엘. 뭐야 이게. 10이요? 네 10이요. 야
야, 이거 비슷하다. 야, 이거 비슷하네. 머리가 약간 비슷하다. 야, 이거 비슷하다. 아, 해놨으니까 그만해.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합시다, 좀. 아, 저 점수 좀 맞춰가면 안 돼요? 아, 그냥 해. 예, 나 그냥 했잖아. 아, 이게. 어, 점수 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아, 어, 오케이. 프리. 프리, 자유롭게. 아. 이거 좀. 프리한테. 좀 손대 있습니다, 예. 아, 점수까지 맞추고 하기 있어요? 아, 있어. 아, 점수를 안 손대셨구나, 이 정도. 저는 그냥 네. 했잖아요. 그니까요. 아니, 또 지랄한다, 또. 와, 진짜. 형이 쓰는 걸 해요! 아, 제가 쓰는 건데요, 씹새끼야? 아, 욕 나왔네. 아, 요거 좀 자제 좀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욕이 늘었어요. 아니, 요즘에. 평소에 근데 이렇게 둘이 치고받고 잘 싸웁니까? 아, 제가 항상 욕 먹는 편이죠. 네. 네. 잘 다니고, 그럼 이 정재웅 선수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777 약판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아, 제 방송국 가서 보면은 똑같은 점수 제가 쓰고 있어요. 본캐 네. 인증해요? 여러분, 하여튼 정재영 선수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짜 777 정재영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BJ 정재영이고. 예, 화질이 썩었어요. 아니, 화질이. 아, 화질 어플 했어. 프로게이머 됐습니까, BJ? 아니요. 그거 뽑는 기간이 있더라고. 근데 형 안 될걸? 중국에서만 되잖아. 한국에서 너보다 일찍 데뷔했어, 새끼야. 근데 나는 그거 달았었어, 다. 넌 멍청해서 데뷔했지. 아니, 그. 이거 뭐지? 이거 어디 갔지? 얘인가? 우리가 쓸 아이가 이 아이인가요? 그렇지, 도버디. 예, 부트라겐요. 부트라겐 CA형 CA형은 스토키치부터 또 좋다 그랬잖아. 예, 스토이치코프를 공미 순간에서 보면 이거. 갑자기,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정재영 선수는 스토이치코프를 공미로 써보고, 어, 부트라겐요를 윙으로 LW로 해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형 탈모 아니고 머리 잘랐어요. 그만하세요. 와, 얘 안 보여. 그냥 해. 자, 빨리빨리 좀 알겠습니다.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패드가 한번 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드로. 어, 뭐야? 뭐지? 뭘까? 흰색인가? 아니, 뭘까가 아니라 스페인은 어웨이 유니폼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렉이야. 이거 잘 모르시나 봐. 렉이잖아요. 게임을 안 하시니까 이런 걸 모르지. 잘 몰라. 막 이거 렉이야. 렉이야. 바로 잡아. 렉이야. 렉이야. 그래, 렉이네. 렉이잖아요. 렉이야 바로 죠. 렉 걸렸습니다. 아, 우리 보나열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보나열님. 아,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7,000명 이제 보시네요, 여러분들. 일단 원래 이거 까보고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정재영 원창에는 하치 스쿼드 짜보고 있습니다. 205 오늘 또 125 스쿼드 있으니까. 예. 정말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12시 다가오면은. 네. 제 것 또 본캐 패키지 잠깐 해볼게요. 예. 본캐 패키지 또 새로 나온 거. 잠깐 까보고. 선방 봐라. 예, 알겠습니다. 혼님 알겠습니다. 3시 전까지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또 4시 중계 있으니까. 네. 왜냐면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좀 해야 되니까. 어떤 거요? 예. 아니,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사세요. 아, 진짜요? 랍스타도 가능합니다. 와! 예. 이 시간에. 그럼 어차피 배달 안 됩니다. 아, 배달해서 먹는 거예요, 오늘? 어, 회 먹어야지, 회. 어, 회 드세요. 네. 회 배달 되나? 네, 회 배달 돼요. 아, 회 먹고 나 탈났다고요. 아, 그러니까 형 드시면 내가 먹을게요. 그러면 정지영 선수는 그냥 라면 먹고 네. 원창현 씨하고 저희 나머지는 회를 먹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못 드신다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죠. 오늘 원래 회를 먹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못 먹고 라면 드세요. 쳐 드시고 부셔 드세요. 부셔 드세요. 아까 부셔 끓여 드세요. 아니면 그 아까 뭐지 그 쫄병선에 끓여서 드세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래서 그 몇 센치예요? 야, 달려라. 저는 지성이 형 메뉴 번호입니다. 예. 아, 7. 오, 이런 게 얘가. 아니, 장난치지 마. 아니, 그리고 지성이 형 13번! 아, 13번. 아, 7번 아니구나. 아, 7cm인 줄 알았네. 아니, 자기 그런 거 너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죽을 것 같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야, 패스 기가 막혀. 자, 일단 쓰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뭐 어떤 게. 지금 이제 23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일단.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근데 슈마이켈하고 로이킨도 써봐야 되는데 매물이 안 나오니까. 이 새끼가. 야, 무식가서 어떻게 구했냐? 아, 네, 로이킨 구했어요, 로이킨 구했어요. 로이킨 구했다고 합니다, 로이킨. 그거는 이제. 로이킨, 슈마이켈. 둘 다 구했어요. 둘 다 구했습니까? 네. 슈마이켈은 어디서 써야 돼? 승부차기 했어야 되나? 승부차기도 가고. 텐톱 한 다음에 그냥. 그냥 막는 거를? 수비 한 명 놓고. 계속 막는 것만 텐톱 해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각각 계정이 다른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형이 고맙다, 오늘 또. 예. 너도 이제. 와, 씨먼! 게임할 때 진짜 집중한다.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막 루즈해지지. 어, 루즈해지지. 나처럼 계속 말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보니까. 허후!
까비. 아니 근데 부트라 개뉴가 나는 드리블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정재현 선수? 방금 제가 써봤는데 네. 되게 좋네. 드리블이 좋은데요? 드리블 좋아요. 와 역시 가운데다 써야, 윙어에다 써야 된다니까. 와 우리 쫄구 쪼구리님 112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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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비도 좀 드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시청자분들은 이제 실력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하잖아요. 프로고 아마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부트라 개뉴는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의 그런 순위 경기에서는 좀 빛을 못 발휘할 수도 있어요. 오 그런 네. 거 좋아요. 좀 냉철한 그렇죠. 네, 냉철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네. 저렇게 시청자분들이 저렇게 드리블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분 그렇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죠. 워낙 수비 AI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좋습니다. 그 점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전반전 네. 어떻습니까? 스토이치코프 부트라게뉴. 자 일부러 좀 부트라게뉴 쪽에 패스를 많이 줬는데 네. 드리블이 좋네요. 아 그게 다예요? 그럼 스토이치코프 아니 무슨 45분하고 뭐 얼마나 바래. 아니 난 아까 두 경기 때 다 말했어. 그럼 너가 잘했네. 아니 잘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정중히 공격을 못하니까 공격을 못하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첫 그 두 번째 판 지긴 했지만 네 골 넣었거든요. 시원한 골 네 골. 아 저는 첫 판에 많이 넣는 거 싫어요. 그다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잘한 상대 만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 판 지면은 또 떨어지니까. 아 설계죠? 아 예. 다른 판 많이 들라고.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시청자 보고 하는데 그래도 좀 지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자, 부트라긴요? 아니, 예. 근데 사실 체감이나 이런 거 보려면은 네네네. 이기고 지는 게 근데,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그 선수를 써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네. 본인이 졌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주 빠른 인정. 네. 평소에 빠른 인정을 하시나 봐요? 저는 그냥 지면 진다고 인정합니다. 누구처럼 네. 렉타령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렉타령을 안 하고 화를 낸 것 같은데. 근데 화만 내 자신한테 화가 나서. 아, 렉타령. 아니, 근데 그. 네. 아까 분명히 그 전에 돌려보면은 아니 게임이 이상해! 아니 게임이 이상해! 이거 누가 그랬죠? 제가 그랬는데 네. 예, 예. 아 렉이 너무 심한데요? 그랬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정재영씨는 항상 렉이 심한 것 같아요. 정재영씨는 제가 봤을 때 그 KT 사장이 쓰는 인터넷 달아줘도 렉이 심하다고 할 것 같아요. 더럽게 빠른 순간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이걸요 그게? 렉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 이렇게 패드립 치지 마시고 아니 이거 배웠어요. 저걸 패드립 났다. 패드립 났다. 야, 저 소리 들을 바에 그래, 패드립 난 거 아니야? 아니, 사실 근데 욕보다 이런 게 나으니까 욕은 하지 말고. 유저들한테 욕은 하지 말고. 그건 심했대요. 그건 심했다고 하네. 아우, 또 알긴 하네요. 아, 예. 이제 집중할게요. 아니, 계속 나한테 뭐라 하니까. 누가? 뭐가?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뭐라 안 해볼게요. 자, 일단 좀 볼게요. 좀 네. 그 정재현 선수 하는 거 보고. 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정재현 선수 은근히. 좀 아쉬운 게 공격이 잘 안 되네요. 좀 예, 디스가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오 스토이치. 아 이거 마이 나 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얘 좀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재훈은 완전히 지금 저는 부트라 개뉴가 좋고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스탄코비치. 스탄코비치 말고 스토이치 코프. 스탄코비치. 아 그러니까 걔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정재용은 패드인데 원창현은 키보드거든요. 오 그렇습니다. 아 전술 안 바꿨다. 전술 몇 번입니까? 6번 프리요. 그렇지 거거디. 네. 아 이것 때문에 오차가 한 번 더 할 거니까 무조건 네. 가운데 전술이거든요. 이게 중앙파는 전술. 그러니까 요번 그 일단 스토클론 브루크하고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재미가 없어. 아니 이름이 뭐예요? 스토 그냥 스토라고 이제 아, 스토. 스토에하고 부트라 개뉴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어따 쓰기도 애매하고 스토클. 네 뭔가 공격수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윙어도 애매해. 스태미더도 딸려 크로스도 딸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그 원창희 선수 네. 아까 처음에 분명히 스토이치코프가 체력이 스태미너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 스토이치코프 체력 금방단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어서는 예, 벌써 방탄이거든요. 네. 90분이고. 와. 전후방 스피드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드리블 진짜 좋은데? 오우. 한타 뺏기인데? 입 딱 쳐, 입 딱 쳐. 자, 일단 연장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아, 연장도 있어요? 순위 경기인데 뭐. 순위 경기인데 아. 연장이 있죠. 아, 여기서 끝내는 거 봐.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추창 계속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사실. 예.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와 심은 와 나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90분이 돼도 네. 계속 이어서 좀 이길 수 있게 좀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비판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80 몇 분만 돼도 이제 졌다 이런 생각이 그쵸, 머릿속에 그쵸. 맴도는 네. 거죠. 네. 떨궈야죠. 아니 근데 원 그 사실 정재영 선수 와호 가비 아 근데 약간 좀 둔탁하긴 하네. 렉이 있었어 렉이. 부트라보단 드리블이 부트라기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그래도 원창희 선수 스토이치코프 낫다. 응, 저 둘 중에 하나 쓸 거면은 네. 스토이치. 저는 부트라기뉴. 부트라기뉴가 더 드리블이 좋은데. 드리블이 좋아야지 선수는. 아니 근데 이제 드리블을 아예 안 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오. 우리 정재영 선수가 저랑 실력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한판 할까요? 그 내기 한번 해요. 뭐. 아니 난 나중에 한번 하시죠. 아 하시죠 하시죠. 네. 지단머리 합니까? 아니 그런 건 안 하고요. 제 또 제가 월드 레전드 5 른카티 맞추고 그 진문서 그, 내기 이런 거 하죠. 진문서 내기요? 네 전재산 걸고 내기 뭐 이런 거. 전재 그러면 저 네. 저 15점 주고 시작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양심 있습니까 진짜? 아니 왜냐면 아니 할 거면 한 방에 끝내요 그냥 전재산 걸어요. 아니 왜 갑자기 재산을 걸어? 아니 누가 더 손해야? 그럼 재산이 똑같이 거는 거야? 아 그치 전재산 아니, 아니 그냥 재산 얼마 됩니까? 예? 네? 재산 얼마? 그거는 동계는 안 하겠지만 전재산 네 개야 서로의 모든 걸 거는 거지. 모든 걸 걸면 안 되지. 그러면 2, 3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해? 예? 아 전재산 주시면 제가 노력 한번 해볼게. 예? 2, 3이 책임질 2, 3이 아 방송 설사하고 방송? 그러는데? 네? 아니 이 형도 요즘 오늘 배 아파서 설사 많이 했거든요. 비슷하네. 아니 비슷해. 내가 봐도 비슷해 비슷해. 2, 3이하고 정재형 느낌이 비슷해. 둘 다 약하고. 약간 비겐 스몰 조합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거 같은데. 설사하고. 약간 그런 거 같아 보니까. 돼지끼리 난리하네. 원래 돼지는 뭉쳐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아까는 대적대랑. 아니 그러면 형이랑 황형이랑 뭉쳐. 이왕 뭉친 김에 좀 얘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프로게이머 오면 공식 질문. 감스트 연습하면 챔피언십 나갈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에이 안 돼요. 다음 생에도 안 돼. 다시 태어나도 안 돼. 다음 생에도 안 돼. 다시 태어나도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아니 언제 뭉치자고 해놓고 아 나 진짜. 자 일단 이런 것도 한번 봐볼게. 그 승부차기도 일단 네. 뭐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능력차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정재영 스토이치 코프는 안 맞네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나는 왜 자꾸 비일이하고 심은 진짜 잘하죠. 예. 아니 나는 비일이하고 스토이치하고 비슷한 것 같지 느낌이. 아니 부트라가 슈팅이 좋은 것 같아요. 부트라기녀가 슈팅이 좋은 것 같아요. 부트라기녀가 만약에 한 8cm만 컸으면 얼마였어요? 그럼 심은 지금 얼마예요? 심은 빨리 봐줘.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부트라기녀가 키만 더 컸으면 진짜 대박인데. 자, 여러분들 7,400명 보시는데 추천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우 이제 너무 아쉽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우 부트라 지금 5억이요, 5억? 아 그래요? 아 지금 처음 나왔을 때 7억이요. 로이키는 한 10억 하겠네, 로이키는. 그러면 이제 부트라는 1억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토이치도 한 대충 1, 2억 하지 않을까. 어 왜? 위에 안 눌렀어? 위에 안 눌렀잖아요. 네. 아 난 졌네요 결국. 아니구나. 근데 브레메가 능력치가 좋아 잘 살 거예요. 브레메는 이제 페널티킥 원래 실축에서 잘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 판만 더 해보는 걸로 하고 네. 12시 지나면 패키지 한번 까보도록 하고 그 다음 월레 까고 그다음 슈말키를 하고 스쿼드 빨리 다 짜고 할 게 많습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주세요. 좀 느리는데 평소에 너무 느려요. 빨리 해주세요. 계속 뭐 화이팅 나 좀 해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좀 부탁드리고 자 빨리 계약 연장 좀 해주세요. 셧다운제야 이거. 아 원래 한 장 셧다운제라고? 예. 그럼 이거 한 판 못 하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일 까야 될 것 같은데 내일. 그래요? 아 내일 GT인데. 아. 혼자 까셔야 돼. 아, 까는 거 있어요. 여기 모바일로 들어가서 게임하면서 까. 대충 까는 게 아니잖아. 모바일 하면서. 아, 빨리 까야 진짜. 모바일 들어. 모바일로 들어. 모바일로 들어가서 모바일로 까줄게. 그럼 그거 까는 거잖아. 까는 거야. 얼굴 까고 싶겠지만 이해를 해주고. 모바일로 까자. 모바일로 까자. 아, 이런 건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시네요. 예. 아니, 방송 하다 보니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아니 그래도 사실 오늘 또 처음 보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아, 앞으로 좀 자주 볼 것 같은데. 네, 되게 편해서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공격해가지고 어우 좀 약간 당황했습니다.
빨리 이럴 시간이 없다니까? 아니 빨리 해야 돼. 너무 느긋느긋하다니까? 내가 봤을 때? 자, 너무 느긋느긋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아, 밥 먹을 때도 진짜 느긋느긋 때리고 싶어요. 형이라도 밥 먹을 때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다 먹었는데 기다려봐. 형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맞아, 예. 쿤적쿤적되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인정하시죠 형님. 예. 쿤적쿤적 저 같은 경우 김밥 천국 가면 5분 안에 끝내버려요. 아 그쵸. 예. 예. 저 김밥 한 줄에 있다가 그 치즈라면 하면 5분 안에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계산력은 아이 다 먹어 발전 다 먹었다 웃어주고. 아, 좀 받아줘. 너무 안 받아준다. 커럭커럭 왜 이렇게 돼지끼리 한다 이거지? 자 일단 빨리 좀 원래 해. 빨리 중간에 야 빨리 원래 해라 황경아. 자 정재영 선수가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좀 이번에 좀 집중 알았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저희 너무 방해를 좀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방해하세요. 방송인데 방해해요. 네 자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그 빡종인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저도 빡종 봤거든요. 네. 아 어떻게 하다 그러길래 왜 제가 애청자로서 빡종 즐감했습니다. 네 어제는 솔직히 제가 잘못했죠. 네. 아, 그럼요. 저는 시청자분들은 잘못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오, 좋습니다. 다 역시, DJ들의 잘못이지. 역시 좋습니다. 역시 원창. 이렇게 받아 보시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까비. 와 잘했는데. 아니 이거 왜 씨? 아니 근데 오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알았어요. 네. 근데 왜 씨로 한 거야? 그니까. 씨 아니야 A야 새끼야. 그럼 세게 해야지. 아 미안해. 자 일단 전술 6번 또 누르시고 어리버리 까지 마시고. 자 일단 월드레전드 준비됐습니까? 잠깐만요. 자 월드레전드 급하게 빨리 그 전반전 끝나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올리는 거 아니에요? 왜 반대다 딱 줬는데 형 전술을 쓰는데도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다. 야 역시 고부첸코. 역시 고부첸코. 고부첸코 부트라겐요 하나 둘 셋 부트라겐요 고부첸코 부트라겐요 하나 둘 셋. 아 그럼 부트라겐요 쓰죠. 예. 둘 중에 한 역시 여러분들 네. 세브첸코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월드레전드는 일단은 네. 일단 전반전 끝나고 네. 저희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셧다운제라 대충 까는 게 아니니까 평소에 그 월드레전드 잘 까시나요 원창현 씨는? 아니요 저는 거의 망사 수준이에요. 비엘이 맨날 비엘이 이런 애들 까기 때문에 역시 부부챔코. 와우! 세부인데 세부챔코는 안 되겠다 진짜. 네.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이상해.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파우한테 지고 있어요. 아 배고프다라고 상대방이. 예. 아 멈췄잖아요 네빌이. 와 근데 정재영 실력 진짜 많이 늘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솔직히 지금 제가 해도 한 2대 0으로 이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다니까요. 예. 아 진짜 전재산 걸고. 아 전재산 말고 진짜 잘하시네요 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냥 전재산 걸고 해. 스토이치 코프가 패스가 와 야 쟤 왜 걸어당겨? 제 체력이 벌써 다 됐어. 그니까 약간 형 풋살 때 저렇게 하면 진짜 욕먹어요. 아 저요? 네. 아 그래요? 아, 안 나가실 거죠? 아 죄송합니다. 잠깐 뺄 거라. 아니 근데 저는 또 뛰긴 뛰어야 돼서 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아 원래 그게 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니 그 규정상 아! 뭐해? 오 심원. 아니 근데 실력이 진짜 너무 많이 줄었는데? 진짜로? 진짜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요즘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에 아니, 게임을... 지금 경기력이 골을 지금 몇 골을 놓쳤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근데 사실 피파는 경기력이 안 좋아도 골만 넣으면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골이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네, 골이 중요하죠. 너 입 닥쳐. 결과가 중요한 거지. 오, 세부테크 뭘 했는데 저거 베르캄프 따라한 거 아닙니까? 저 뒤쪽으로 하고. 아, 그러니까 뒤쪽으로 꺾는 거 했는데 네. 안 꺾네. 와, 근데 진짜 세부테크 저 첼시 시절 세부테크 맞죠? 저거. 예. 어, 대단한 거 같아요, 진짜로.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주고 가운데. 아 이거 그냥 앞으로 가서 때리면 안 돼? 아, 방향키가 안 꺾였어. 나 앞으로 가면. 아니 플레이 스타일 두 명이 다른 게 정재용은 어떻게든 그냥 멋있게 놀려고 해요. 근데 원창이는 그냥 이제 실리축구 그냥 빨리 하지 않지. 실리축구를 해야 또 시청자분들 그걸 배우기 때문에 아, 너무 막 만들려고 하니까 어떡하니 풀렸죠? 자 과연 어떻게 막을지 아, 막아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주고. 저 부르기 전에 둘이 뭐 얘기하고 나왔어요? 아니요, 아니, 얘기 안 했어요. 대신끼리 잘 맞아요. 뭐 작당했어요? 네. 작당 안 했습니다. 네, 작당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이 너무 잘 맞아요. 전술 이따 보여달라고. 알겠습니다. 저 전술 이따 또 보여주고, 일단 그 스쿼드 짤 때 보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예. 아, 전카 까라고요? 자, 전카 한 번. 네. 자, ESC 누르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 레전드 누가 신청하셨죠? 아이디? 네? 아이디요? 예, 좀
아프리카 아이디가 없네요. 제가 아는 동생이 하는 거라. 예, 환경이 아는 동생. 그 키가 실력자입니까? 예, 이번에 예. 1대1로 50등 안에 1대1로 50등 안에 들었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가도록 아니 먼저 까세요. 게스트 오셨으니까. 아, 제가 깔까요? 예, 아니, 원창희 씨가 한번 까주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아, 자, 갑니다. 자, 루즈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3, 2, 1, 갑니다! 자, 시어러가 떴습니다. 시어러가. 자, 근데 시어러 같은 경우도 사실 부트라기뇨보다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시어러가 헤딩이 진짜 좋거든요. 네, 그래서 부트라기뇨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자, 오늘 그 스토이치코프보다 좋지 않나? 아, 훨씬 좋죠. 네, 훨씬 좋습니다. 게임 좀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월드 레전드가 아우 죄송합니다. 네, 아니 월드 레전드가 이게 모바일로 가면 좀 잘 안 나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우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제가 또 까게 되면은 네. 그런 일 없겠지만 네. 네. 기회가 생긴다면 진짜 그때는 굴리트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대가 수비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수비는 조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대요? 네. 그래요? 자 옆쪽으로 콜라이베트 게리 네빌. 네. 자 지금 뭐 계속 써보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정지현 선수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뭐 어떤 게 어떻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써보고 얘기하려고. 다 써보고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페널티 불어야지 코너티. 오케이. 커버디. 아니 그럼 막 그러지 그런 거. 오 그래도 이깁니다. 승장이 잘한다. 승장이 잘하네. 승장이 잘하네요. 옹경성 너무 만들어서 때린다. 옹경성님 몇 점이에요? 예. 옹경성님 약간 거의 세미프로 C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상대방이 교체해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 줄 알면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그 멋있게 놀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만들어하는 스타일이라. 아니 진짜 진지하게. 아니 그 원래 순위 경기 어느 정도 하세요? 저번 시즌. 저번 시즌 시즌인가요? 저번 시즌 네. 프로페셔널 했고 그러면은 뭐 말할 그게 좀 프로페셔널이 뭐예요? 근데 어디예요? 아 지금 프로페셔널 아 비하하신 거예요? 아니야 저 프로페셔널 아, 저는... 저 대장이에요 제가 네, 저는 프로페셔널 분들 되게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비하한 게 아니라 아니, 프로게이머지만 저는 프로페셔널입니다. 네 저도요. 비하한 게 아니라요. 네, 대단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저 프로페셔널 네. 대장이기 때문에 비하한 게 아니라요. 네.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클래스 몰라? 위에가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페셔널 위에가 월드클래스예요. 에이 프로페셔널 월드클래스 위에가 프로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아마추어 그 다음에 네. 세미프로 그 다음에 월드 클래스,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아, 그다음 맞아, 맞아. 그 다음 전설. 그래, 월클 전에가 프로페셔널이야. 그걸 몰랐어? 야, 새끼. 아니, 월클 전에가 프로페셔널이에요. 아니야, 월클 다음이라서 부탁드립니다. 월클 다음, 네, 월클 다음이. 월클 다음이 프로페셔널. 전설 아니야, 월클. 네, 네. 자, 이렇게 좀 하시고요. 자, 옆쪽으로 살짝 주고. 뭐야, 근데 세고체크는 체력이 없어. 부트랑 지금 처음 보자고 같은데? 아닌데? 아니 부트랑이는 체력이 좀 괜찮은데요? 아니 부트랑이요 진짜 드리블 좋은데 이거 하지급 아닌가? 아니 근데 아까 원창현 선수는 아까 분명히 스토이치급 포크 보고 그 하지 같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합니다 지금. 아니 부트랑이요가 훨씬 좋다니까요. 어. 아니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 보니까. 이야 일단 이 두 명의 그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니 난 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스토이코 이치코프. 그래 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게 마음에 안 듭니까 어떤 게? 약간 이 형은 드리블을 좀 둔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둔탁한데요? 아, 약간 누구랑 비슷해 월드 레전드. 누구랑 비슷합니까? 얘예요. 세부첸코랑? 네네. 와 그거 최고의 욕인데? 자 그러면 세부첸코 스토이치코 둘 중에 한 명 써야 된다. 하나 둘 셋.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인데? 아, 그만큼 싸웠습니까? 스토이치코프가? 아, 전 좀 그렇게 느끼네요. 아니, 근데 원창현 선수는 좋다 그랬는데, 야, 저 일단 이렇게 돼서. 진짜 이게 갈려요, 많이. 갈립니다. 여러분들 네.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일단은, 부트라게뇨하고 스토이치코프, 정재영 선수가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원창현 선수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제 거 좀 들어가고 있겠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트라게뇨는, 네. 드리블이 좋아서 약간 네네. 네이마르 뭐 하지 뭐 이런 느낌 나고요. 네. 그 뭐였지? 스토이치코프. 걔는 네. 아, 그냥 별로예요. 그냥 별로입니까? 네네. 아, 좋은 점이 하나라도 그래도 있잖아요. 월드 레전드마다. 그런 것도 없어요? 두 게임 동안은 못 느꼈어요. 아. 근데 두 게임은 사실
완전히 알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난 체력이 너무 약해요. 알겠습니다. 원래 좀 체력이 약한 애가 예. 있으면은 좀 주기 싫은 거 알죠? 한 명이 딱 체력이 달아있으면은 패스하려다가도 아 너무 체력이 없는데 이래서 좀 안 주게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예.